부모님의 그 생애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 살펴보면은 저희 몇 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희망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열정. 마지막으로는 헌신이라는 거,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1914년은 어떤 해입니까?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연합국 측에 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독일은 오늘날의 미국보다도 더 세계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는 이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막강한 독일에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놈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틀림없이 험한 꼴당할 거다. 그때 우리가 이제 뒤집어야 돼가지고 나라를 되찾자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1915년에 정조부께서 창설하신 게 광복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또 1915년이라는 거는 우리 식민지 통치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국권 침탈 후에 일제가 대라구치 총독의 아주 강압적인 무단 통치로서 자기들이 그 통치가 아주 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1915년에 조선 무상 공진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박람회죠.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지금 안정을 이뤘다 하는 걸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거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독립의 여지를 완전 꺾어버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과감히 들고 일어난 게 광복회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이라는, 꺼져가는 독립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이렇게 그 희망을 던진 그런 그 역사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조부께서는 군자금을 마련을 해서 만주에서 군사 교련 시설을 훈련소를 만들어서 장병들을 갖다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양성을 한 뒤에 무기를 구입을 해서 이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짓고 기다리다가, 일이 있을 때는 상도 예비군 소집하듯이 모집을 해가지고 일본과 전투를 해서 싸워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단계적 투쟁 방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공화주의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화주의 국가라는 게 뭡니까? 임금도 국민이고 상놈도 국민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표를 가지는 국가입니다. 그죠? 사람의 계층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1915년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막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반 상놈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새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가 만들자 하는 또 하나의 그 희망을 던져준 거죠. 그래서 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하나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정은요,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뭐좀 쉽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가 단순한 만큼 어떤 움직임 또한 포착되기가 쉽고 해가지고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것은 목숨을 갖다가 걸어야 됐던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활동이라는 것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열정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이 이제 활동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군자금 모집이 있었고, 뭐 조선 총독 감사를 계획을 했던 그런 계획도 있고, 일본인이나 일본
인내에게 빼앗긴 광산을 섞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하겠다. 이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그 교과서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이분이 아까 장택상을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장택상 아버지를 죽이는 바람에 완전히 철저하게 역사에서 지우고 남았잖아요. 그래, 최고의 10년대 독립운동사가 박상민 의사를 빼면 쓸 수가 없을 정도다 했는데, 그러니까 1910년대 독립운동사를 통째로 드러냈어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3일 만세운동하면 하늘에 뚝 떨어진 이놈이나 뭐 일선의 민족, 뭐 자기들 당한 거 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쭉 이렇게 무르익었다는 그런 의미가 많거든요. 이분이 당시에 그 1910년대 김웅주의파하고 공산동파가 갈등을 빚었어요, 치밀하게. 정해체나 정해씨입니다. 지금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그렇지만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박상민 회사를 중심으로 두 세력이 붙었어요. 그게 광복회예요. 왜냐하면 두 세력이 결합한 게 아니에요. 그때 총사령을 받았으니까 당시에 의병장도 나이가 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독립의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총사령을 시켰죠. 지금 이거 만화 나오는 거는 돌대기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만화까지.